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저기, 궁금하세요? 현대제철 네. 33,500원인데 얼마에 팔아야 될지 그게 3만 좀 궁금. 얼마요? 33,500원이요. 33,500원. 잘 샀네요. 예. 네. 일단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철강 가격이라든가 구리, 아연, 뭐 이런 원자재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중국이 이제, 소비를 다시 시작을 했다, 리오프닝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강 관련주라든지 이런 원자재 관련 기업들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뭐가 오고 있냐면은, 경기 침체가 오고 있어요. 경기 침체가 오다 보니까 물건이 잘안 팔리고 재고가 쌓이고 사람들이 지금 소비를 잘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특히 우리나라만 본다 하더라도 물건을 지금 차도 잘안 바꾸고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차도 안 바꾸지, 뭐 핸드폰도 잘안 바꾸고 컴퓨터도 안 바꾸고 냉장고도 안 바꾸고 하다 보니까 철강이 들어가는 제품 자체의 수요는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지금 현대제철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 것은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아마 영업이익이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 기대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으나 뭐 지난 뭐 전고점이라든지 뭐 또는 그 이상 막 우상향해 가지고 미친 듯이 날아갈 수 있느냐 하면은 상황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올라가다가 빠지고 단기적으로 좀 올라가다가 빠지는 형태로 해서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다시 산업이 성장이 나올 때까지요. 그 성장이 나온다는 것은 보통 한 2, 3년이기 때문에 그 2, 3년 동안은 저는 주가 파동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은 단기적인 상승에서 팔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요. 어디서 팔아야 될지 정확하게 알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맞추려고 하지 않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든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차트를 보니까 이 현대제철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뭔가 심리적으로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라는 것을 느끼는가 봤더니 한 3만 9천 원쯤 되니까 과거부터 뭔가 저기서는 올라가기도 하고 저기서 내려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변동성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리를 그냥 기준으로 잡는 겁니다. 저기까지 올라간다가 아니라 그냥 저기를 잡아보는 거예요, 그냥. 왜? 우리가 잡을 데가 없잖아요. 허공에다가 뭐 아무 때나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일정한 기준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3만 9천 원쯤이 될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최근 고점이라고 할수 있는 3만 5,600원, 요 자리가 지금 돌파가 일어나면은 3만 9천 원 정도까지는 기술적으로 갈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저기까지 가는 이유는 뭐라고요? 원자재 가격의 상승. 그거 단기적인 이슈 때문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이거는 홀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 판다보다 수익 났을 때 판다가 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수익 났을 때 단기적으로 빨리 수익을 챙기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